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이 생각지 못한 질병이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죠. 또 어떤 가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굉장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일로 그런 사업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주휴수당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때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말지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자녀에게도 안 좋은 일이 또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믿고 투자했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이제 허가거래지역으로 이렇게 묶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어요. 또 아니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상실감과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환경을 타다거나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그런 야곱에게는 4명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그 형제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되는데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총무는 모든 것을 다 재반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굉장한 또 유혹이 오게 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계속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를 보러 요셉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막 동침하자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쳐 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이 당신이 노예시장에서 사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돼요.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났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애굽의 그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해몽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꿈에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하면은 요셉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이제 이 애굽의 나일강에서 살찐 7마리 소가 나왔는데 나중에 빼빼 마르고 흉측한 소가 그걸 잡아먹고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을 쇠약한 일곱 이삭이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꾸고 모든 애굽의 현자와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의 풍년이 있게 되고 이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것을 해석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컸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분명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더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 좋은 일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에게 더 좋은 일로 이런 애굽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팔려가는 일이 없었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안 좋았던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지금 나에게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심하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고칠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노력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암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직장을 그만둘 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어떤 우스운 얘기 제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게 팔려고 해도 안 팔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어디 지금 빚도 갖고 뭐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안 팔리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안 팔리는 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저는 보니까 많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분 안 팔린다고 괜히 짜증내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여러분이 슬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신랑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런 안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불행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굉장히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런 그 나에게 안 좋은 그 일이 그냥 안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안 좋은 일이 어느 때 더 좋은 일이 되는가 그런 말씀이,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일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거로 믿으십시오. 언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화를 복으로,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금 전에 요셉을 말씀드렸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이런 아주 나쁜 그런 그런 이제 그 누명을 쓰고 아주 안 좋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난 중에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은 안 좋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했을 때 바로왕의 꿈을 가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생겼습니까? 만남의 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 좋은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죄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놀라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도 꿈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루시라는 여인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원래 이 루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모압 그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룻이 바로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장남인 말론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실 나이도 아니고 아직 정정한 그런 나이에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데 좀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또 시동생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어떻게 돼? 자기 남편 말론마저도 죽는 그야말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아버지도 없고 시동생도 남편도 죽고 자녀 없는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던 룻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도저히 외로워서 나는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우상 숭배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은 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 돌아보니까 집은 폐허로 변했고 집안 곳곳은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때가 추수할 시기인데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력한 그런 놀라운 사람을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재혼을 해요. 전에 남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이랬을 때 왜 우리 집안에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어느 때 더 좋은 일이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내 인생과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그 말하는 대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대로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 잘 되지 못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대로든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은 나에게 불행이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잖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오늘의 실패가 나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사고로 받아들이고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었죠. 그런데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그때 부족 사회인데 다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소와 양과 나귀와 이런 걸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풍을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잔치하고 있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그 집을 무너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 자신의 육신이 병들고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런 환경의 어떤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불행처럼 여기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가지고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사도 바울도 별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위대 안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이게 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나의 이 시대 안에서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왜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면 막 이러면서 빨리 나갈 궁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있는 감옥을 로마의 여러분 황제의 근위병들이 거기에 보초를 섰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인 그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뭘 감옥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근위병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 AD 313년에 그 우상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근위병들 나중에 이 로마의 장군이 되고 로마의 굉장한 아주 그런 높은 자리에 나갔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믿음대로 네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긍정의 말을 하면서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어느 때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가. 세 번째 기도하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죠. 기도하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아멘. 바사 제국 우리가 보통 세상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원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하고 거기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개는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수도에 그 궁궐의 문지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굉장히 아주 교만한 그런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가 이제 대궐에 들락날락 하죠. 그러면은 모든 그런 문지기들이 아주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만이 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모르드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하만이 그랬어요. 저 녀석 하나만 죽이는 것은 이건 너무 가벼운 일이 안 되겠다. 저 모든 유대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근데 이 나라의 법은 뭐냐면은 한번 공포를 하면 왕도 절대 취소를 못해요. 예, 그 나라의 법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총리가 그렇게 했고 왕이 조서를 써서 공포했기 때문에 무슨 힘으로 이걸 어떻게 변개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이걸 화를 보게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전에 나가면 그 몸을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규례를 무시하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서 그 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해주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대인이 멸망당하기로 된 그날 한번 공포한 건 취소할 수 없는 그날 또 하나의 조서를 써서 왕이 공포합니다. 그 유대인이 멸망당하게 된 그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공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그것을 그 제보를 해가지고 왕이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된 걸 알고 이 모르드개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니까 다 유대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멸망이 된 그날 가장 취약의 날 그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고통을 주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과 원수를 다 취합하고 멸할 수 있는 더 좋은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고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 화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항상 이제 관심이 많아요. 아이, 뭐, 빨리 자녀가 생겨야 되니까. 예, 왜? 지금 우리나라도 네 쌍 가운데 한 쌍이 아이가 안 생겨요. 굉장히 그런 미혼모, 아니, 그 뭐랄까, 불임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출산 그 정책, 지금 인구 절벽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어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를 못 낳아도 무슨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또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꼭 3명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아, 저도 그때 이게 교회 갔을 때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 뭐를 하라겠어요. 계속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 저도 하나만 낳아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육하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육을 해야 돼. 생육을 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가 어떻게 돼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아마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몸에 좋은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1년, 2년, 3년 쭉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가서 검사를 해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이가 안 생기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데려왔네요. 작은 부인은 근데 진짜로 아니 아이를 펑펑 잘 낳아. 그래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한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땅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고 팔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아도 원래 자기 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고 해야지 다른 지파로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 아니면 레위 지파 예를 들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대로 이걸 못해요.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그 기업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자녀를 못 낳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아니 왜 제사장이 아이를 자기 부인이 아이 못 낳는다고 다른 부인을 데려다가 말이야. 응?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지? 했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이제 읽으면서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하 이랬구나.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작은 부인을 데려가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꿈꿨던 그 여인에게 고통과 괴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안 좋은 건데 그 작은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자기를 박해하고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 말하면 성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돼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기도로 응답으로 주신 그 아들이
더 훌륭한 아들이 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것. 네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옆에 있는 감사하면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이 그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안 좋은 환경 속에 그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탄하고 나라를 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왕립학교 학생이 되죠. 나중에 박사장이 되죠. 그날의 셋째 치리자가 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지구에 들어섰을 때도 그 나라의 수석총리가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쳐서 이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 이 아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고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가지고 이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한테 데리고 와서 실컷 바울과 신라를 두들겨 팼어요. 온 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상한 것을 한다, 이상한 짓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 해가지고 관가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하다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하면서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복음 전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라다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서 이 감옥 옥터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움직여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그 착고와 이런 쇠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아니 막 감옥에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교도소장이 뛰어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탈출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면
엄청난 힘들 자기는 고문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꼬.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간수장 이 교도소장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교도소장이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온 집이 다 그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일하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일 있으면 무조건 감사해야죠. 근데 그거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초짜 신앙이에요. 아직 신앙의 초보예요. 진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때? 순경 중에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어느 때 더 좋은 일이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예?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유튜브에가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또 들어봐요. 이거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체질화, 이 말씀이 완전히 내 내면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말씀의 체질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와요. 이게 아멘. 듣고 또 들어서, 그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리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안 좋은 일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일이 됩니다. 그냥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언제 더 좋은 일이 된다고요? 감사하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얼마나 감사. 지금 병원에 가봐요. 거기서 저도 중환자실 자주 가지만은 이 코에다 호스 꼽아놓고 목에다 여기 구멍 뚫어서 해놓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나님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 그런데 우리는 뭐 밥을 먹고도 한 모금이 아니라 뭐예요, 뭐 몇 모금 먹고 더 좋은 거 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이 결국에는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정말 나의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그대로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저도 예수 믿고 목회하고 또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제가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지? 너무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막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항상 위로가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게라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심지어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죄 짓고 넘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 수를 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그 자리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랑 거기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그 재앙이 그쳤어요. 근데 다윗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많이 흘려 너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 우리아의 바세바를 목욕한 걸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아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솔로몬이 어떻게 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기다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실패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이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랬어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움, 이런 실수를 해?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밥이 모래알처럼 그래서 며칠 동안 넘어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 그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정말 아직도 인격이 이렇게 안 됐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란 모든 것들이 나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내가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지금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안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